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맞이한 이 새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의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며 이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통, 눈물과 탄식에 놓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탄식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과 감격의 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주께서는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날을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맞아야 할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였고 그 다음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를 비유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 이 설명들은 각각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원과 재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분명하게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런 가운데 주께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는 분명하게 임박할 재림과 심판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지대, 이 모호한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각 사람을 구분하시고 주의 양은 우리 안에 들이시고 염소는 밖으로 내어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혹 인생 중에 갈멜산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명확한 구분만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도 그러하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다 같은 상황, 시간 속에서 서로 섞여서 살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류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24장에서도 언급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주어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자신 편에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주의 심판을 생각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와 백성에 속했고 지난날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느 교회에 출석했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온 일들이 얼마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하심, 그 기준에 따라서 판별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른 자기 합리화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판별이 뚜렷함과 같이 우리 개인이 주 앞에, 주의 뜻 앞에서 선명한 믿음과 삶을 이루어서 주님이 들여보내시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판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서는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의 내용이 동반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제게 먼저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수많이 수없이 설교하고 외치는 저이지만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그 말들을 거창하게 외치나 그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거룩한 행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말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던진 매우 따갑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양들을 드러내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봉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는 믿음, 입술로만 고백된 믿음만을 갖는 마치 머리와 입만 천국에 있고 그 외에는 천국 밖에서 떠도는 이상하고도 괴기스러운 구원과 천국의 모습을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 심령과 온 육신이 구원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머리는 양인데 몸은 염소의 모양일 수도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우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별하시는 양과 염소의 구분은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았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5절의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는 고난받고 슬픔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와 사귄 모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지극히 미미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범주로는 내 형제 중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자매 공동체에서 마음과 생각 또 실제로 삶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뜻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는가를 살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넓은 범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와 열방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며 주께로 인도했는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과 회복, 치유, 이 온전케 했느냐 아니했느냐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작은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중심, 동기, 원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였는가, 그리고 결국 주님을 향하여 행하였는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모든 삶을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었는가입니다. 당시대 유대사회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외치는 그런 사회요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위한다고 하였지만 과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지만 회개합당한 삶으로 돌이키기보다 그들은 끝까지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지금 이때, 그리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때까지도 과거의 패망 때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의 형제들에게 무자비함과 강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 곧 그의 오늘을 살아낼 전 재산인 두 렙돈을 내야만 그 사회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시대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포와 악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주님은 돌 위에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자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의 양이라 찾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의 세대, 이 주빌리의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들, 이전에 엉클어지고 깨어졌던 삶의 자리들을 우리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새롭게 할 수 없던 그 상황을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선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떤 믿음과 마음, 그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압제하는 자,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러해서 누군가의 기업을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영혼, 삶의 모든 자리에서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년이, 하나님의 주빌리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희년, 이 주빌리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희년을 선포하고 주빌리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은 98점일지 모르지만 실기시험에서는 아무 능력도 효험도 없고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열매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심판과 판별의 말씀이 옹졸하고 편협하게 자기 구원에만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구원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넓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거대한 범주 모두를 포함한 구원을 바라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동시에 주의 제자를, 또 우리를 그 역사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기를 주께서는 바라시는데, 우리는 이 재림과 심판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만 몰두하기보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양의 우리에 들여오게 원하시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바라십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자기에 몰두하여 참된 사랑이 식어지는 그 모습을 따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죄인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는 원대형 계획을 더욱 온전히 마음에 품고 먼저 자기 인생을 조망해보고 주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심판하심과 또 심판의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심판이 먼 미래의 적인 일로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서 자신들의 만족과 자랑, 또 그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강포를 서슴없이 행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하였던
주님의 뜻과 다른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참된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와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케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열방을 주의 참된 사랑과 복음으로 보듬고 위로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어둠을 물리쳐 주시길 기도하며 또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 주의 거룩한 불을 밝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사에게 새판짜기에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따라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의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쉬고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